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우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요, 민녹시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민녹시딜 보통 이제 약국에서 사서 이게 쓰시다 보면은 용액으로 돼 있죠. 용액으로 돼 있어서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어서 이렇게 뿌려서 문질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형태의 민녹시딜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무스처럼 이렇게 거품 형태로 쭉 나오는 민녹시딜이 나왔는데, 이게 로그인 폼이라고 그러거든요. 로그인 폼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장단점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고, 무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스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 로게인이라고 써있고, 이 로게인이라는 상표는, 사실 되게 오래된 민녹시딜 제재고요. 아마, 지금 뭐, 이 로게인이 아마 전 세계 판매 1위일 거예요. 민녹시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민녹시딜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여기 거의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5% 민녹시딜이라고 써 있고요. 뭐 존슨앤존슨 메이드 인 스위트절랜드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미국 건줄 알았는데 스위스에서 만든 거네요. 네. 스위스에서 만든 거를 수입을 해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민녹시딜이죠. 민녹시딜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다른 민녹시딜 제제랑 사용하는 게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루에 두번 사용을 하게 되고 한 번에 1mg 이상 사용하면은 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니까 보통 뭐 5%는 하루 한번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번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 조금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우선 뚜껑을 열어야겠죠. 이게 뚜껑 여는 것부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 화살표 뚜껑에 있는 화살표가 있고, 요 밑에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뚜껑이 안 맞으면 이 상태에서는 잘안 열려요. 잘안 열리는데 요 뚜껑에 있는 화살표랑 요 밑에 있는 화살표가 딱 일치했을 때딱 열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어린이들이 만지고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뚜껑을 다시 낄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맞춰서 꾹 눌러야 닫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와서 장난을 치려고 해도 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잘 만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요. 열었으면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뭐 사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잘 흔든 다음에 요거를 뚜껑에다가 이렇게 쭉짜 놓습니다. 이 정도로 짜.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뚜껑에다 딱짜 놔요. 이게 이제 뚜껑 반 정도에 꽉차 있을 때 이게 1mg이거든요. 1mg이고 한번 사용량이 1mg이 넘어가면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짜서 넣었으면은, 네, 요거 이제 뭐 특별히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요 손가락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푼 다음에 이렇게 퍼서, 제가 지금 M자로 걱정이 되는 M자 탈모로 저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르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M자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발라서 싹싹싹싹싹 이렇게 문지르는 거죠. 이렇게 문지르면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옛날에 턱수염 뽑아가지고, 턱수염 뽑아서 여기 심었던 여기,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개원해서 일하고 계신 이 원장님께서 심어주신 제 턱수염입니다. 여기 턱수염 뽑아다 심으면 잘 자라요. 잘 자란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앞쪽에다 좀 바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지금 이 정수리 쪽에 머리가 많이 가늘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정수리 쪽에 있는 요 두피를 좀 발라야 되는데, 이거 바를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르면은 머리카락에 묻는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두피에다 좀 많이 바르려면은 모든 민녹시딜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바보 같지만 이렇게 가르마를 딱 타서 이렇게 두피를 딱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서 아래 위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고 뭐 좌우로도 문질러 주고, 그 다음에 또 가르마를 다른 위치에다가 이렇게 한번 또 바보처럼 이렇게 한번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서 아래 위 이렇게 문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탈모가 많이 진행되는 위치가 가마 쪽이거든요. 가마 쪽도 이렇게 해서 가마 쪽을 정확하게 하는 건 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대략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른 미녹시딜보다 좀 좋은 게 뭐냐면요. 떡지는 일이 조금 적어요. 떡지질이 좀 떡이 져서 머리 볼륨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일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애용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이렇게 잘 말려서 이렇게 잘 털어서 이렇게 잘 하면은 약간 왁스 바른 것처럼 스타일링도 돼요. 약간 왁스 바른 것처럼 스타일링도 되고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미녹시딜 바르면은 아침에 바르시면은 여기 볼륨이 떡이 져가지고 볼륨이 낮아 보이는 것 때문에 아침에 못 쓰셨던 분들도 대부분 이 로게인 폼 쓰시고 나면은 아침에도 바르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로게인 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분은 다른 미녹시딜이랑 똑같다. 5%다. 하루에 두 번, 남자 같은 경우 하루 두 번 쓰시면 되고 한 번에 1ml를 넘지 않는 게 좋다. 1ml는 컵 반 정도다. 그리고 뚜껑 따실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맞춰서 따시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원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퍼서 바르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미녹시딜 제제에 비해서는 떡이 져서 스타일링이 망가지는 그런 일은 훨씬 적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가격은 한 달치로 따지면 가격은 아마 이게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안 알아봤는데 조금 비쌀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